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분들이 오셔서 보너스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느라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덕분 서클을 만나서 여러분이 자, 무심해서 쭉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닥쳤는데도 닥쳐왔는데 이 상황에서 그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이런 분별이 안 일어나고 평온한 상태에서 네. 지켜보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자리가 안착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무심에는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이렇게 영을 만나죠. 이게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영을 만나서 내가 평온하게 지켜보고 있단 말은 지금 전지전능한 영이 상황에 따라서 딱 맞게 해줄 것이라는 이렇게 믿음이 자리가 잡혀 있어서 항상 여기서 네.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일이 딱 오게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힘이 딱 안착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서 금방 막 걱정을 하거나 혹은 막 마음이 이렇게 안달하거나 초조하거나 혹은 긴장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더 내려놓은 그 마음 상태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됐다 이러니까 이게 뭐지? 그전에 같으면 막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벌써 몇 번이라도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연락해야 돼 막 뭐 이런 상황인데 그냥 다 지켜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마음자리가 턱 믿음의 힘으로 안착이 돼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또 무심해서 영이 내려주는 또 영감을 받아서 또 이렇게 행동해라면 하면 된다 하는 확고한 믿음의 힘이 안착이 됐다. 이거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없이 명상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른 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믿음의 힘이 생기죠. 네.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갈 거란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마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몸은 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몸은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몸이 가벼워지고 단단해져요. 그전에는 영이 일러줘도 몸이 팍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미적미적 하는데 차츰차츰 몸도 날렵해진다. 뭐 즉각 움직여진다. 이런 게 이제 공부인들의 모습에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걸 위해서 뭐 절을 많이 하세요 하는 것은 뭐 즉각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예. 몸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세요 이 말이고 그다음에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마음을 탁 일으켜서 이루어내는 것은 오직 기도다. 그래서 이 삼박자를 늘 일상에서 하시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설 전날인데 우리가 축하 박수를 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나눠주시라고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